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차장 대포차 시간 통해 종목들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핑크곰과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인데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네. 아이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잠안 자는 걸 예전에 굉장히 잘했어요. 아. 그래서, 뭐, 새벽 한 3, 4시까지, 뭐, 2, 3시까지 이렇게 안 자고, 뭐, 예전에 술 먹고, 그래도 저는 알람 한번 탁 울리면 그냥 깨서 출근하거든요. 5시,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맨날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니까. 근데 요새는, 아침에 일어날 때그 피로도가 한 10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야,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생활이 길어져서 적응을 못하는 건지, 막이 생각이 들어서. 또 나와서는 이제 또 그냥 활력 있게 하는데, 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몸이 안 좋아졌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피로가 누적되신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지난주 이번 주또 휴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 5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네. 제가 차마 이 여기 입끝까지 나온 아니, 얘기가 뭐, 있는데. 늙어서 그래요. 아, 늙어서 그래요, 사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포차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 좀 살펴봤더니 네.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 SM이 아닐까 네. 싶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회사에.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계약이 끊겨서 당장에 찍히는 실적의 계산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요소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요소였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쉽게도 음봉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내용은, SM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 소식이다. 일단 판단하시기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예. 더 간다, 못 간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게 아니, 나 아, 거는 아닌 거죠? 이사회견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럼 그거잖아요. SM하고 라이크가 있어요. 예. 이수만 회장이 개인 회사고, 이게 SM인데, 계약 해지를 누가 하자고 했냐면요. 이수만 회장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SM 입장에서는 이쪽이 안 해주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이쪽이 하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요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인탑스도 막쫙 올라오고 있고, 네. 역시 이제 여러분들의 대포차 종목군들 열심히 대포차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보기에 앞서서 잠시만요. 제가 이상한 종목을 하나 봐서. 예, 두산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두산이요? 예, 갑자기 VIA가 어머, 발동이 그렇네요. 됐는데, 예. 10% 지금. 예.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로봇 싸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인탑스도 로봇 관련주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관련 내용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삼성전기는 내용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내용이 안 좋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신세계는요, 어젠가요, 저희 김명주 수석 모시고, 아, 그저께였죠? 김명주 수석 모시고 이제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탑픽이다 이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오늘 보고서가 꽤 많이 나왔어요. 다른 증권사들의. 그래서 예. 왜 신세계를 사람들이 좋게 보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오는 사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제가 약합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기초 화장품도 아니고 색조 화장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막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틴트를 바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클리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색조 화장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명주 수석 모시고
미국 사람들 기초 화장 안 한다. 그 사람들은 그냥 색조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회사들은 사실 색조가 아니라 다 기초 라인업이잖아요. 그래서 클리오가 K뷰티의 대표주자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내용 3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삼성전기 첫 번째로 들고 오셨는데, 네. 왜 여기로 봐도 저기로 봐도 안 좋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회사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MLCC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체력, 그러니까 예전에 이 회사는 MLCC가 안 되면 큰일 났던 회사예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MLCC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100%가 넘는 적도 있었던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 뭐 카메라나 기판 이런 쪽에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MLCC가 더 벌어서 메꾸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판과 광학 솔루션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MLCC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체력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튼튼해진 건 맞아요. 막 보약을 짜먹고 해서 안 좋을 때도 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이라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MLCC 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거고, 목표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지난주 말, 이번 주초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왜 늘어나냐? 드디어 이제 3분기 프리뷰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야, 3분기 실적 어떨 것 같아?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3분기 실적이 어떨까? 키움증권에서 얘기한 게 영업이익 3,524억으로 YOY 마이너스 23%,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3,873억인데요. 350억 정도 컨센 미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아니죠. 그럼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예. 중국의 월별 스마트폰 판매 대수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월 대비 증가율, 아니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어때요? 숫자가. 감소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0%. 네.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를 가지고 우리가 뭐 전장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많이 변화를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스마트폰 쪽에 판매가 덜 된다라는 얘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MLCC 재고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재고를 안 가져간다고 해서 생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재고 쌓아놨던 물량들이 소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재고를 다시 확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4분기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기판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5G 쪽의 안테나 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ARM 프로세서용 FC 기판, 그리고 서버용 FC BGA, 거기에 4분기에는 증설까지 있고요. 3분기에는 광학 솔루션도 주거래 고객,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폴리드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LCC 업황이 예전에 이렇게 안 좋으면은 삼성전기의 실적은 작살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눈높이 대비해서 아쉬운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 3분기 프리뷰에 이런 실적 하향 리포트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IT 쪽, 반도체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목표가, 아니 이 실적 추정치에 대한 하향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우리나라의 대표 섹터군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돈을 많이 버는 섹터들 군들의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빠질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배터리 좋을 거고, 거기에 뭐 은행이나 이런 쪽은 충당금 이슈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워낙 충당금 많이 쌓아놔서 괜찮을 것 같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은 자동차 괜찮을 거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3분기에 실적 추정치 낮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총수요와
이 수출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물량에 대한 축소 효과와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3분기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 애널리스트가 더 정확하겠죠. 근데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3분기를 좀 보수적으로 봐서 굉장히 하향을 많이 했어요. 근데 3분기에 또 괜찮다 생각보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좋은 얘기입니다. 신세계 들고 오셨고요. 코로나 풀릴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계속 괜찮다는 얘기 많고 8월 말부터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백화점이라는 데를 안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게잘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또 들으시면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집사람 생일이라서 선물을 사러 이제 더현대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고 와이프한테 이제 바로 사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비싸니까 아울렛도 한번 가보고 면세점도 보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안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날 아니 면세점이 아니라 이제 아울렛을 가봤죠. 근데 하나도 없대요, 물건이. 저는 사실은 이제 아울렛의 구조라는 걸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백화점에서 팔던 게안 팔리거나 이런 것들을 시즌 지난 걸. 시즌 지난 거를 이제 아울렛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운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왔는데 그걸 들으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백화점에서도 다 팔리는구나. 왜냐면 다 팔리니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언제 들어와요? 뭐 최근에는 물건이 몇개 있었어요 이러니까 뭐 최근에 한개 있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 잘 팔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백화점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명품이나 의류 쪽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면세점이 이제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신세계는 너무 실적이 좋아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거의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안 올려도 현재가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안 올린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요. 아까 이제 명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명품이라는 것은 너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제 비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또 뭐가 좋냐면은 의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의류가 2019년도 의류보다는 아직까지는 비중이 덜하대요. 의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최애만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명주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류가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느냐? 올해 한 2월달, 3월달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한참 리오프닝 분위기가 풀풀 풍길 때. 근데 이제 옷이란 거는 적어도 이제 1년 사이클이 간대요. 그쵸. 사계절.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가 봄옷을 샀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장롱을 꺼내봤더니 여름 옷도 없어요. 여름 옷 사야 되잖아요. 이제 날이 좀 싸랑해지니까 가을 옷좀 볼까? 장롱을 열어봤더니 또 2년 전에 산 거야. 3년 전에 산 거야. 그쵸. 가을 옷도 사야 돼요. 그래서 1년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의류가 계속 좋다. 그래서 백화점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존점 성장률이나 백화점 전체 매출액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일본의 문을 연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세점 하면은 시내 면세점이라는 게 있고 공항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출국자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면세점과 입국자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면세점이 달라요. 입국자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시내 면세점이 좋습니다. 출국자가 늘어나면은 공항 공항 면세점. 면세점이 좋아요. 근데 공항 면세점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냐? 신세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워낙 면세점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게 해줄게. 이거였어요, 지난 2년간.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고정비를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부담인데, 제가 보기에 신세계 입장에서는 약간의 협상력 우위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2, 3년간 매출액이 너무 안 좋았는데 높은 비용을 들여서 공항면세점에 들어간다? 사실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온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입찰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세계가 좀, 야, 나 나갈 거야,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은 생각보다 좀 싸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종 내에 좀 탑픽을 유지할 수 있는 신세계의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예. 진짜 너무나도 좋습니다, 신세계가. 근데 이제 내년도에 추정치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냐면은 백화점의 밸류에이션이 5배다? 저는 진짜 이게 용납이 안될 정도로 싼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종목군들을 보면서 야, 백화점의 밸류에이션이 5배가 나왔던 적이 있나? 못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싼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항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현 체제 연장한다고 어제 뉴스 아, 그래요? 나왔다고. 요 채팅창에. 오늘 보고서인데 그래요? 안 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내용 자체는 뭐 보고서 인용이었고 사실은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연간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회복이 돼야지 좀 돈을 내지 지금도 뭐 적자 투성이에 면세점 거안 팔려서 면세점 거 특별법으로 바꿔가지고 막 밖에서 팔게 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입찰을 해서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리포트 신세계였고요. 세 번째로는 K뷰티 관련된 클리오 들고 오셨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데 뭔가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보시면은요. 클리오도 뭐, 장기적으로도 이제, 하락 추세이기도 했었고, 진짜 많이 빠졌네. 4만 4천 원에서 이제 뭐, 한, 얼마까지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근데 그때 11,800원 저점 찍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반등 나와서 그때 뭐 겨우 14,000원 이렇게 만들었고, 종가상으로는 또 14,300원에 만들어냈으니, 아이고, 예. 지금 사실은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격이에요.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클리오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느냐,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결국 이제 브랜드력을 가져가는 회사다. 그래서 K뷰티, 이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제 강화되고 있느냐? 미국과 일본에서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저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맨날 좋대요. 리포트를 보면은. 모든 기업들의 모든 리포트에는 이 브랜드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잘 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마존에 가서 진짜 틴트가 몇 등인지 이런 걸 찾아볼 정도의 부지런함이 있는 건, 왜냐면 제가 주주라고 하면 찾아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부지런함은 없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역시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런칭한 타임 넘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매출액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이 클리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회사가. 그래서 클리오 쪽의 매출 비중이 50%대까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이 성장 시기에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걸었어요. 뭘 걸었느냐? 우리가 3분기, 4분기에는 이익보다는, 그래, 인지도를 좀 쌓자. K 컨텐츠, K 뭐, 뭐시기 항상 한참 날릴 때, 우리 K 뷰티 한번 가자. 이래서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실적이 소폭, 역성장
할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3분기에만 마케팅비가 20억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K컬처 확산과 함께 틴트, 쿠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서 페리페라 틴트, 이게 아마존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는 드럭스토어의 최근 런칭 브랜드의 뭐 입점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식 화장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아, 네. 예전에는 이제 일본, 뭐 저는 이제 구분을 못하지만 일본에 좀 있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딱 보면 이제 바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일본 쪽에 활동하는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거의 이제 한국식 화장을 좀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시간이 좀 됐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클리오의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이익 추정을 보시면은 올해 내년도에 지금 실적을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십니다. 내후년까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뭐 이게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클리오에 대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페리페라 틴트는 근데 진짜 인기는 많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존에서 지금 되게 좋대요.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10대, 20대를 잡아야 돼. 증권사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화장품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 30대인데. 네. 아, 그러니까 이제 K-컨텐츠라는 측면에서 아~ 예, 아이돌, 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잘 결부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공간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쪽으로 막 맞아요, 쉽지 맞아요. 않을 것 같아요. 에이. 젊지도 않은 것 같고 감성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네. 이게 10대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가격이 그죠? 저렴해서 네. 한 만 원 정도 가격이라서 많이 쓰는데 저도 거의 10개 정도 그래요?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예,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많이 쓰고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아니 근데 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틴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아니 근데 저도 틴트 유목민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화장품 많아서. 유목민이라고 네.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진짜 이게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다른 걸 쓰다가도 자꾸 페리페라를 쓰게 되더라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러게요. 근데 잘 되는데 왜 주가는 이럴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아니고요. 저희 클리오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클리오는 화장품주예요. 예. 네. 클래시스는 기기 관련주죠. 의료기기 관련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타 리포트 A스토리부터 오늘은 인탑스 그리고 SM도 관심 많으셨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주가 먼저 한 번씩 좀 보고 가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요런 것들 간단하게 주가 보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A스토리는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 뭔가 있어서 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오랜만에 체크 정도로 들고 나왔고 다만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급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 야 얘 뭔 일 있어?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겁니다. 어제 막 기관이 말 그대로 박살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 김진우 석이 리포트를 쓰셨는데 김진우 부장께서 리포트를 쓰셨는데 제목이 해외에서 뭔 일 있나? 막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뭔 일이 없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본인도 이제 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SM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좋은 뉴스였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 급등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둔화되면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탑스는 말씀드렸지만 로봇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좀 슈팅이 나오다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우선 A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A스토리는 내용이 간단해요. A스토리의 최근 가장 인기 컨텐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딴 데였죠? 아, 딴 데였나요? 예. 우영우가 이제 공동 뭐 같이 이제 KT랑 진행이 됐었고 다음에 이제 A스토리라는 회사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 컨텐츠계의 한 획을 그은 회사예요.
왜냐면은 아시아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처음 제공한 회사입니다. 그게 뭐였냐? 킹덤. 사실 저는 킹덤을 보고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런 약간 좀비물 좋아하세요?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이제 어제 수리남을 끝냈거든요. 수리남을 다 봤는데, 수리남은 이제 보면서 약간, 아쉽다. 아쉽다. 이게 이제 많이 느껴졌는데, 왜냐면 넷플릭스로 했으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게 마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킹덤이라는 거는 뭐 약간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느낌들이 많아서 좋았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에이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잘해요. 말씀드렸듯이 킹덤이라는 컨텐츠를 흥행시켰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우영우가 끝나고 나서 약간 바통을 넘겨받은 게 빅마우스가 그래도 꽤 좋았어요. 이종석 씨하고 그다음에 유나 씨가 나왔나요? 요런 부분들 컨텐츠를 잘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드라마 제작만 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잘 만들어냈지만은 이 판권을 가지고 해외에 팔게 되면은 돈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IP를 갖다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비용에 조금 까다로워져서 돈을 딱 주고 나서 제작비 넘어가면은 야 니네가 알아서 해막 이렇게 원래도 그랬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작품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마진에 대한 생각에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제작비가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에이스토리라는 회사는 우영우 IP를 지금 한 4개 국가에 판매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비용도 없이. 거기에 더해서 우영우뿐만이 아니라 그 리메이크 계약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 지금 판권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럼 다른 드라마들은 없냐? 내년도에 이제 400억에 달하는 텐트포의 무당이라는 드라마가 시즌제로 제작이 되고요. 화이트하우스라든지 SNL 코리아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64%가량 증가한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돈 버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정도를 가장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도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급락을 했는데 리포트 내용 자체도 말씀드렸듯이 뭔일 있나요? 이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괜찮고, 지금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22%가 중국이고 23% 정도가 미국이에요. 근데 22%라고 하는 중국이 4월 달에 판매 대수가 완전 박살이 났었어요. YOY 40%가 넘게 꺾였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7월 달 200만 대 이상 회복이 되더니 8월 달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도의 부품들의 모멘텀이 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요. 거기에 현대기아에 대한 생산 차질 회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702억 YOY로 플러스 32%를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종 내,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 만도를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못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M은 저희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듀싱 회사인데 100%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회사인 거죠, 네, 개인 그러니까. 회사예요. 근데 SM에서 이 계약을 맺어요. 라이크 기획과. 그래서 우리 총괄 기획이시니 우리 이수만 회장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음반 판매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지불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니, 곡 만들고 하면은 다 프로듀서한테 돈 주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SM 돈 라이커 기획으로 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출의 6%. 그죠? 지금 이제, 예. 맥시멈, 지금까지 이제 넘어갔던 수수료를 봤더니, 매출액이 6%. 이거는 사실, 제가 심한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되게 심한 말을 쓸까 했다가 제가 여기서 입에서 걸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표권, 우리 지주회사들은 상표권 수수료를 받거든요. 많이 받아봤자 1% 받습니다. 매출액에. 근데 6% 받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주주들이 열받았죠. 행동주의 이런 데들이.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도 회사도 뭐 팔아야 되고,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는 좀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조기에 종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시장에서는, 리포트에서는 22년 말에는 이 계약이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21년도에 그 라이크 기획으로 넘어간 게 240억이었고, 22년 상반기에는 114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별도 이익의 32%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것만 안 넘어갔어도 다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240억이 결국은 누구한테 갔어? 뭐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버넌스의 이슈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 끊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뉴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걸 떠나서,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수만 회장이 그러면은 내가 현역 복귀할래 이래서 곡 만들어주고 돈 받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돈 플러스 알파에,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 대한 뭐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사진들도 어쨌든 거의 다 이제 이수만 측근이다 그렇겠죠. 보니까 이수만 선생님의 측근이다 보니까 안 할게라고 했는데 이사진 쪽에서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그림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또 김민종 씨, SM 이사님 이런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럴 가능성은 낮은 거죠. 저는 예,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하러 공시를 했겠어요? 쇼를 그쵸, 뭐하러 그쵸. 해요? 그래서 많이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관계가 끊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제 인탑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원래 휴대폰 키버튼이라든지 옆에 이제 사출로 된 금형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막 스마트폰에 버튼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야, 우린 뭐 먹고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린 회사였어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 회사가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로봇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뭐냐면은요, 미국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서빙 로봇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랑은 KT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은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음식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테이블로 이렇게 띄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봤는데 버튼을 누르면 와요. 옛날에는 약간 이제 뷔페에서 아이씨 접시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 약간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막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몇개 남아 있으면은 또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 별로 눈치 안 보는데 저희 집사람은 막야다 먹고 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근데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접시를 이렇게 탁탁 얹어주면은, 그리고 이제 복귀 버튼을 딱 누르면은 알아서 이제 갑니다. 그런 서비스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 베어 로보틱스고, 거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제품에 대한 생산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당 제품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작년도에는 5천 대, 올해는 1만 대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전체 베어 로보틱스의 매출에서 30% 정도를 인식하는 인탑스의 구조라고 한다면은 만대 기준으로는 500억 이상의 흐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대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고 지금은 뭐다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돼 있지만 결국은 그게 확대돼서 실생활에 쓰는 로봇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전략들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 확장할 때 누구랑 손잡을까? 만 대씩 만들어 본 인탑스랑 손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오늘 유한타증권이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당 2천 되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 2천만 원? 대당? 대당 2천만 원이면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달아놓고 아, 그냥 이제 왔다 갔다만 왔다 하는 갔다 하는 건데. 정도인데 그냥 이제 껍데기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예쁜 아. 사람처럼 이제 껍데기 씌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2천만 원안될것 같은데 2천만 원이라 받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탑스까지 오늘도 대포차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한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시장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좀 즐겁게 대포차 통해서 종목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주 힘차게 보내신 만큼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